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열대야가 늘면서 오전 시간대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정부터 오전 10시 사이에 발생한 환자가 지난 12년간 10배 넘게 늘었는데 오후 시간대 발생 환자 증가율의 2배가 넘습니다.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3년 안에 상급 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비중을 6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문의와 간호사의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전공의 수련 환경을 위해 전공의 의존도를 줄여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정밀 감정이 시작됐습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전기차를 지하주차장에 대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주민들 간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대서양에서 발생한 열대성 폭풍 데비가 미 동남부 플로리다에 상륙했습니다. 기록적 폭우와 강풍을 몰고 오면서 최소 6명이 숨졌고 대규모 정전과 항공기 결항이 잇따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최근 10여 년 동안 오전 시간대의 온열 질환자 증가율이 낮 동안 발생한 환자 증가율의 2배를 웃돌았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보면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 발생한 환자는 2011년 20명에서 지난해 265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보다 이른 오전 0시에서 6시 사이의 환자도 10명에서 42명으로 늘었는데 이 2시간대에 발생한 환자는 900% 넘게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낮 동안의 온열 질환자도 늘었는데 오후 12시에서 7시 사이 발생한 환자는 2011년 330명에서 지난해 1788명으로 증가율로만 보면 400%대로 오전의 증가율의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밤과 새벽 그리고 오전 시간에 온열 질환자가 많아진 이유로는 지구 온난화로 열대야가 늘어난 영향으로 추정됩니다. 몽골 사막과 중국 텐산 산맥의 적설 깊이가 우리나라 폭염 일수 예측에 중요한 변수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 임정호 교수 연구진은 해수면 온도와 적설 깊이, 토양 수분 등 전 세계 기후 요소들을 분석해 폭염 예측 AI 모델을 개발하고 이 같은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겨울철 텐산 산맥의 적설 깊이 증가와 봄철 고비 사막의 적설 깊이 감소가 여름철 폭염 예측에 중요한 변수임을 입증했습니다. 또 몽골 사막과 텐산 산맥 적설 깊이 변동성이 클 때 한국의 여름 기온이 상승하는 경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를 동반한 열대성 폭풍 데비가 미국 동남부 플로리다를 강타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6명이 숨지고 3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으면서 비상사태 선포 지역이 인근 주까지 확대됐습니다. 보도에 정유신 기자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요트를 삼킬 듯이 덮칩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을 뚫고 해안 경비대가 헬기에서 밧줄을 내려 가까스로 두 명을 구조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를 동반한 열대성 폭풍 데비가 미국 플로리다에 상륙하면서 도로가 강처럼 변했습니다. 열대성 폭풍으로 약화됐지만 300mm가 넘는 폭우가 주말 동안 쏟아지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We expect a lot of wind and rain, obviously, some flooding.
But we've seen worse, so hopefully it'll be okay. We'll be able to get through it. 집과 도로가 물에 잠기며 500여 명이 고무보트와 카약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주택을 덮쳐 13살 어린이가 숨졌고 곳곳에서 교통사고도 잇따라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또 플로리다 주에서만 35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고 항공기 2천여 편이 결항돼 휴가철 여행객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플로리다와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해안지대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But it is a very saturating, wet storm. It's just going to be something we're going to be on alert for, not just throughout today, but for the next week. 미 국립 기상청은 대비가 조지아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로 이동하면서 최대 7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비상사태 선포 지역이 확대되면서 러닝메이트 발표를 앞두고 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예정됐던 조지아 방문을 연기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항공기 난계류 사고가 또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인천에서 몽골, 울란바토르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편인데요. 일부 승객과 승무원이 다쳤습니다. 당시 현장이 담긴 영상 직접 보시죠. 보시는 곳이 항공기의 내부 통로입니다. 이렇게 물건들이 마구 어질러져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음식 용기가 가장 많이 보이고요. 또 담요와 종이컵, 플라스틱 컵도 보입니다. 음식물들이 모두 엎질러지며 더욱 혼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4일 오전 9시 40분쯤 촬영된 영상입니다. 중국 텐진공항 북동쪽 25마일 부근에서 강한 난계류를 맞닥뜨린 이후 발생한 현장으로 파악됐는데요. 당시 이 기체에는 승객 28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약 15초 동안 강한 난계류로 기체가 위아래로 흔들린 것으로 당시 타고 있던 승객이 설명했는데요. 승객 10여 명과 승무원 4명이 목과 허리에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기내에 비치된 소염 진통제 등을 제공했고 울란바토르 공항 착륙 직후 대기 중이던 의료진이 부상자들을 진료했다며 모든 승객이 차질 없이 입국 절차를 밟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항공은 또 텐진공항 주변에 천둥 번개가 치는 지역을 우회 운항하면서 기내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상급 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비중을 60%까지 높이고 전공의 의존도를 20% 이하로 줄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6일 의료개혁추진 상황 브리핑을 열고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위한 의료체계 개편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증 환자 중심의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위해 지역 내 상급 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이 참여하는 전문 의료의 회송 시스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급 종합병원의 중환자 비율을 앞으로 3년 동안 50% 수준에서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의와 진료 지원 간호사의 훈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전공의 수련 환경을 위해 40%가량을 차지하는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20% 이하로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구독형 도시락들의 영양 성분이 제품에 표시된 것과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여러 종류의 식단을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구독형 도시락 52개를 조사한 결과 37개 제품에서 표시된 영양 성분과 실제 양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환자들이 자주 찾는 저열량, 저지방, 저나트륨 등을 강조한 33개 제품 중 12개 제품의 영양 성분은 표시보다 열량이 높거나 나트륨 지방 함량이 많았습니다. 12개 제품 중 저열량으로 홍보한 9개 제품의 경우 조사 결과 최소 3.5배에서 최대 5.9배까지 열량이 높았습니다. 또 당류의 영양 성분을 표시한 50개 제품 중 무려 26개 제품의 당 성분이 제공된 정보보다 높았고 일부 제품에서는 4배가 넘는 당류가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부적합한 표시 광고에 대해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고 당뇨나 고혈압 환자가 구독형 도시락을 특수 의료용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반드시 식품 성분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미국 독점 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구글이 지불한 260억 달러는 다른 경쟁 업체가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며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등 애플 기기에서 구글의 독점 검색 계약이 반경쟁적 행위와 검색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판결했습니다. 구글은 이번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2022년 애플에 200억 달러를 지급하는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 등에 막대한 자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항공택시나 드론 등 도심 공중교통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전원주 교수 연구팀은 열과 공기는 통과시키면서도 소음만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신개념 음향 메타물질인 복소 임피던스 타일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타일은 소리의 크기뿐 아니라 방향까지 조절할 수 있어 밖으로 빠져나가는 소리를 9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검증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복소 임피던스 타일이 습도, 온도 변화에 따른 유지 보수와 제작이 쉬워 소음 저감의 새로운 해결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 아파트의 전기차 폭발 사고 이후 배터리 내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무더위에 대피소 생활을 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큽니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기차를 지하 주차장에 대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일어난 전기차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국과수와 함께 차량 정밀 감정에 착수했습니다. 불이 난 전기차는 지난달 29일 저녁 7시 16분쯤 주차장에 세워진 뒤 충전도 하지 않았고 특별한 외부 충격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국과수는 화재 차량에서 배터리를 분리해 내부 결함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원인 분석과는 별개로 온통 까맣게 그을리고 수도와 전기가 끊긴 아파트는 언제 복구될지 알 수 없는 상황. 폭풍 찌는 더위에 생필품만 겨우 챙겨나온 주민들의 불편은 갈수록 커져갑니다. 아파트 인근 중학교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입니다. 화재로 물과 전기가 끊기면서 주민들은 닷새째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기차 그거 한다고 그래서 마음이 엄청 불안하고 이게 모는 날에 얼마 안 가서 불나지 않을까 했더니 불이 난 거예요. 진짜 불안했거든요. 이런 가운데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주차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일부 아파트에서는 주민들 사이 갈등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아파트 입주자 회의에서 전기차를 지하 주차장에 대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하다 다툼이 있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화재 전에 이미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금지한 아파트도 있습니다. 주민 갈등이 불거지자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면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를 댈 수 있게 했습니다. 시주민 한 명 많았는데 뉴스를 접하고 나서부터는 좀 불안한 마음이 많이 있죠. 혹시 우리도 불이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위로감이 좀. 전기차 차주들은 정부가 보조금까지 주며 이용을 장려했는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지하에서 충전을 하고 있으면 혹 있을 수 있다고는 볼 수 있는데 뭐 과충전을 한다든가 근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데 이제. 최근 신축 아파트들이 지상 주차장을 없애는 추세인데다 전기차 보급량도 느는 가운데 화재 우려로 인한 갈등을 해소할 방법은 없을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이처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폭발 화재 여파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피해가 막심했던 만큼 이후 배상과 보상 절차를 두고도 많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철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일 인천 청라동 지하주차장에서 난 불은 꼬박 8시간 20분이 지나서야 꺼졌습니다. 주차된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시작됐지만 피해를 본 차량은 140여 대에 달했고
수백 세대가 단수와 단전 피해를 봤습니다. 지금 이불이며 옷이며 다 까만 분진에 쌓여 있고 아무것도 전기, 수도 하나도 안 들어. 피해가 컸던 만큼 이후 구제 절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우선 피해 입주민들은 각자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나 아파트 단체 화재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거로 전망됩니다. 이후엔 보상을 진행한 보험사가 화재 차주가 가입한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화재 차주 보험사는 다시 차주나 자동차 제조사, 배터리 업체 등의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데 화재 원인에 따라 각자가 부담하는 배상금액 수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지금 사고의 원인이 밝혀져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해당 차량, 이 전기차 자체의 제조사의 결함이 있었다면은 제조사와 이 보험사 간의 어떤 구상 문제가 남을 것이고 문제는 화재로 차가 모두 타버려 정확한 원인 파악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정확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이해 관계자들이 법정 다툼에 돌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에서 조사 들어가더라도 원인 파악하기 어려울 거예요. 너무 높기 때문에 원인을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원인 파악이 불가능해요. 보험사 보장 범위를 넘어가는 손해가 발생해 피해를 제대로 구제받지 못했다면 입주민들 역시 집단 소송에 나설 수 있습니다. 유례가 없는 피해에 잘잘못을 따지는 일부터 쉽지 않은 만큼 현실적인 수준의 보상이 주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6일 새벽 5시쯤 충남 금산군 금산읍의 한 주차타워에서 주차된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는 불이 붙은 전기차를 견인차로 밖으로 끌어낸 뒤 질식포를 덮어 1시간 3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다른 차와 주차장 시설물로도 불이 번지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차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 공세로 국내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피해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제조기업 2,2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28%가 중국의 저가 수출로 매출과 수주에 영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기업 42%는 현재까지 영향은 없지만 향후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차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이중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과 품질로 저가 공세에 대비하고 있지만 73%는 5년 안에 중국 기업이 기술력을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완제품 재고 물량이 다시 늘고 있어 밀어내기식 저가 공세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티몬 위메프에서 제품을 구매한 일부 소비자들에 대한 환불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행 상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환불 절차는 멈춰선 상태입니다. 여행사와 일부 PG사가 환불의 책임 소재를 놓고 대립하며 법리 검토가 진행 중이기 때문인데요. 당장 여행을 앞둔 소비자들은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즉각 취소하라. 폭염 속에서도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릴레이 우산 시위는 이어졌습니다. 일부 피지사와 여행사가 책임 소재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여행 상품에 대한 환불이 중단되자 소비자들은 분노했습니다. 가족 여행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팀원이나 하드사, 피지사들이 서로 싸워야지. 왜 고객들이 이렇게 싸워야 됩니까? 왜 피지사 가서, 왜 팀원에 가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됩니까?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지사가 환불 요구를 따라야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제품 구매자는 환불을 받고 있지만 여행 상품의 경우는 다릅니다. 피지사는 소비자가 여행을 확정해 정보가 여행사로 넘어가는 순간 구매가 완료된 것이라면서 환불 책임이 없다고 보고 법리 검토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여행업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팔 때 굉장히 우리가 미리 사전에 상품을 구입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4개월, 6개월 전에 미리 이제 좀 좋은 가격으로 나왔을 때 계획을 세워서 상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예.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정산이 굉장히 늦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하지만 여행사는 소비자가 여행을 떠나지 않았다면 구매가 완료된 것이 아니고 피지사의 책임이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결제 시기와 여행 출발 시기가 차이 나기 때문인데 여행사는 임박한 여행은 다시 결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랑 다시 계약을 맺자고 하고 있어요. 여행사도 피해된 거 알지만 결국 여행사가 지금 하는 행위는 이거는 여행사가 자기네 피해를 고객에게 지금 전가하고 떠넘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관련 업계의 책임 떠넘기기 속에 환불 절차가 중단되면서 여행을 떠나야 하는 소비자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이번 주부터 팀원 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 기업들을 상대로 최대 30억 한도 내에서 자금 지원이 시작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5,6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피해 기업들은 신용보증기금 지점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지원하는 자금은 기업당 최대 30억 원까지 제공되며 금리는 신보보증료를 제외하고 3.9에서 4.5% 수준입니다. 중진공 지원 자금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3.4% 금리로 제공되며 소진공 자금은 최대 10억 원까지 3.51% 금리로 제공됩니다. 또한 피해 기업들의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6일부터 최대 1년까지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업계에서 가장 얇은 모바일용 디램 12GB와 16GB의 패키지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제품 두께는 0.65mm로 현존하는 12GB 이상 모바일용 디램 가운데 가장 얇은 두께입니다. 이전 제품보다 두께는 9%가량 얇아졌고 열 저항은 21% 개선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얇아진 두께만큼 공기 흐름이 원활해져 기기 내부 온도 제어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화면 밝기 저하 등 기기 성능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따르는 전기차 화재 사고 소식에 전기차를 보면 화재 걱정이 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인천 아파트 화재 이후 많은 아파트들이 전기차의 지하 주차를 금지하는 등의 대응에 나서며 입주민들 사이 불편한 기류도 늘고 있다고 하죠. 전기차의 충전 시설을 늘리기 전 안전 설비와 설치 규정을 꼼꼼히 갖췄어야 했다는 뒤늦은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